마스의 호리카와 유람선 승선장. 많이 안 숙여도 되는데? 이분과 마취하자. 이분과 마취하자. 괜찮아요? 그럼 이제부터 마취의 성을 둘러싼 호리카와강 3.7km를 돌아보겠습니다. 호리안, 적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산의 무중덩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400년 전에 만들어져 외적의 침입을 막아오며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용수나 물길로도 이용되어 왔습니다. 깊은 곳은 수심이 9m나 되었지만 현재 평균 수심은 6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을 맞고 기름으로 무기를 손질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동맥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얀 밥알 같은 꽃을 주렁주렁 매다는 입합나무, 벚꽃, 수국, 물칸나, 용거지 같은 식물들을 감상하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공무원이려나? 아, 요즘만 맞네. 작은 성역. 우베야바시 다리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가마우지를 사육한 건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지붕이 내려오니 몸을 숙여주시고 배 밖으로 손을 내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니야? 저 앞에야? 수구리 이빠이 수구리 이빠이 수구리 이빠이 이빠이 다 내려왔어. 이빠이 수구리. 진짜 낫다. 진짜 이빠이네. 저 배 엄청 오래됐나 봐. 미야자키 하야오 센토티 카오나시 도라에몽 안판만 도라에몽 쿠마노 푸산 스누피 오모테나시
가장 낮은 다리. 160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611년에 완성된 마트의 성 천수각은 일본에 12곳밖에 남지 마트의 역사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껴진다는 말 그대로 알고 나서 보이는 마트에는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내부에는 한국어 안내 서비스와 다다미 카페가 있으며 전시실 이외의 공간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7. 스가다시오 통과고 왼쪽의 돌담을 보십시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돌담이 없는 부분은 과거 대정란으로 만들지 못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나무와 일본식 전통 가옥이 줄지어서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시오미나와테라는 이 거리는 일본 사람에게 친숙한 여러분 뒤를 돌아봐 주십시오. 흰 벽과 소나무가 어울려진 옛 일본의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